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요. 건강한 식단, 결국 건강한 재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? 엄선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쥐푸드쇼 2013, 박하나 기자입니다. 건강한 맛, 특별한 맛, 믿을 수 있는 맛. 쥐푸드쇼 2013이 문을 열었습니다. 쥐푸드쇼는 2007년부터 시작해 지난 2011년 방문객 25만 명, 총 수익 4억 4,200만의 성과를 거두며 경기 농산물의 소비를 확산하고 경기도의 농업을 활성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. 이천, 양평, 용인 등 경기 지역 15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쥐푸드쇼에서는 과일, 채소, 쌀부터 다양한 식품들까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획득한 경기도의 안전한 농특산물이 가득합니다. 특산품에 대해 생산자에게 재배와 생산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고 직접 맛볼 수 있어 많은 도민과 바이어들의 발걸음을 잡고 있습니다.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제품을 여기서 보고 직접 먹고 구매까지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또한 현장에서는 해외 8개국 10개 업체에 1,300만 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베이 코리아와의 협약식도 가졌습니다. 농업의 어떤 변화상이라든가 미래의 비전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인데, 특히 우리 도시민, 우리 일반 국민들이 농업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 특산물 체험회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대학생이 함께한 토크 콘서트, 가족 쿠킹 체험, 아이들의 놀이 체험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쥐푸드쇼. 앞으로 경기도는 경기도 대표에서 한국, 그리고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.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해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쥐푸드쇼 2013.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더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어갈지 기대해봅니다. 경기 GTV 박하나입니다.